뜻이지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 유연성님, 혹시 오래간만에 여기 관객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유연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경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오랜만에 우리 여기 가까이 또 팬분들도 보이고 또 여기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도 이렇게 얼굴을 직접 마주 뵙고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지난해 촬영한 저희 영화가 이렇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돼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. 네.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영화를 같이 봤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너무 잘 봤고요. 저 고3 수험생인데 힐링하러 왔는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촬영 에피소드가 궁금한데 특히 마스크와 관련된 기억이 궁금하고 또 오늘 이렇게 부산에 와주셨는데 부산에 혹시 소감이 궁금합니다. 잘 봤습니다. 네, 이 마술이라는 매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막상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새로운 매개체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원래 진호가 갖고 있는 어떤 마술 취미가 거기에도 꽃에서 이렇게 총으로 변하는 그런 매개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마술을 몇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소스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직접 연습을 해서 마술사분한테도 간단하게 좀 배우고 그래서 진호의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조금씩 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. 이렇게. 같이 이제 술 마시고 이럴 때도 써먹었었고 그리고 여기 포인트들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.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우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한국에서 프랑스 감독님과 또 우리 올가 크릴렌코 배우님과 함께 한국에서 그 현지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프랑스 영화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매 촬영 하나하나가 다 에피소드들이었어요. 원래 처음보다도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된 것도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더 진호가 제가 또 여기서는 이렇게 프랑스어를 조금씩 해볼까요? 라고 했더니 또 감독님이 그 다음 촬영부터는 계속 이제 프랑스어를 계속 만들어 주셔가지고 대사를 그래서 프랑스 대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진호도 이제 프랑스어를 좀 많이 쓰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나머지는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.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와서 처음으로 본 영화가 이거였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보았고 이렇게 지금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자면 여기 일단 법의학자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 시체의 검안이나 수술 같은 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
그런 거 볼 때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는 조금 징그러운 부분들도 많이 나왔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혹시 배우분들도 연기하기에 힘드시지 않았는지 궁금하고, 특히나 유연석 배우님은 전작에서 수술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또 다른 느낌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. 그 뭐 시체들 뭐 그런 씬은 뭐 어색하지 않았어요. 예, 벌써 예약 드라마 좀 많이 했었고, 예, 그런 씬들 촬영할 때 뭐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었고, 오히려 그 전에 이제 형사 역할이다 보니까 형사로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? 뭐 이런 모습에 더 신경을 썼었고. 그리고 괜히 이제 저도 의학 드라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올가가 하는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네, 저는 네, 그 씬들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법의학이라든지 의학들과 그 저랑 인연이 맞는지 참 이 영화 역시도 저와 참 인연이 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How are you, Olga? I really miss you. Please take care. I really hope to see you again soon. Bye bye. I love you. Corona 때문에 촬영 기간이 또 이렇게 딜레이가 됐었어요. 그래서 감독님 만나 뵙고 영화를 촬영하기로 했는데 정작 그 한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심화가 되면서 다시 촬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 영화와 인연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사실 낙담하고 있었던 순간도 있었어요. 근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한국에서 촬영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만들어내시더라고요. 정말 그 스태프들을 다 이끌고 한국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. 그 낯선 환경에서 그리고 코로나라는 시국에서 뭐 격리까지도 호텔에서 하시면서 너무 고마웠어요. 너무 고마웠고 올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스태프 배우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선배님 말씀처럼 저한테 좀 기적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이 영화 그리고 우리 시청자, 우리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